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대구의 명물 중에 하나인 꿀떡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찹쌀가루를요. 종이컵 2컵을 할게요. 종이컵은 6.5온스 종이컵입니다. 이게 한 컵이고요. 요거 넣으면 2컵입니다. 요렇게 하면 딱 한 접시 나옵니다. 소금은 이렇게 약간만 넣어줄게요. 꿀떡은요 좀 달아요. 달아서 맛있기도 하고 달아서 싫기도 하겠지만 좀 달게 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. 저는 설탕을요 두 스푼 넣으면 많이 달진 않아요. 요 정도만 할게요. 종이컵에 물을 지금 한 컵 담았거든요. 물 살살 넣어가면서 봐가면서 반죽할게요. 전자레인지 돌리는 데는 굳이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찬물로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반죽의 정도는요. 새알심 반죽보다 조금 더 질어요. 이렇게 반죽은 조금 질게 했습니다. 새알심보다.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 돌릴게요. 전자레인지 없으신 분은 찜통에서 하는 걸 하고 싶으시면 상어 이모의 인절미 편을 봐주시면 제가 찜통에 찌는 거 영상으로 남겨놨거든요. 그거 보시면 돼요.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랩을 씌워서요. 구멍을 몇 개만 뚫어줄게요. 2분 돌리고 뒤집어서 또 2분 돌리겠습니다. 이건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으로 단맛이 조금 더 진해 보이거든요. 이제 거품이 부글부글 전체를 덮으면 바로 불 끄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지키고 서 계시다가요. 금방 끓거든요. 이렇게 거품이 이제 전체적으로 덮으려고 하잖아요. 이제 거품이 전부 다 전체를 덮으면은 불을 끄시면 돼요. 이러면은 식으면은 걸쭉해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전자레인지 2분 돌렸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서 뒤집어서요. 또 2분 또 돌리겠습니다. 뒤집었으면 다시 랩을 씌워서요. 딱 2분 돌려오겠습니다. 자, 이제 가져 2분 돌려서 완성되었고요.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완전히 다 됐는 게 색깔이 표시가 나요. 하얀 게 하나도 없거든요. 뜨거우니까 이제 속에 면장갑 끼시고 장갑을 또 끼시고요. 물을 옆에 갖다 놓고 하셔야 돼요. 발라가면서 하셔도 되고요. 참기름을 손에다 바르고요. 이러면 좀 덜 붓거든요. 자, 물도 옆에 갖다 놓고 같이 하시면 좋아요. 이거는 물에 푹 담가 놓으면 식혀지거든요. 이제 물에 푹 담갔다 씻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꿀떡을 담가 놓으시면은요. 떡이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. 지금은 떡이 하얗잖아요. 담가 놓으면 갈색 물이 듭니다. 대구의 명물 꿀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